아우디는 아우디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창현대리입니다. 제가 오늘 너도 500만원의 외제차 오너가 될 수 있다 특집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너무너무 저렴하게 나온 차량이라서 바로 가지고 왔어요.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광작업도 너무 잘 돼 있고 너무 추천드릴 만한 차량이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 아우디 뉴 A4 차량이고요. 2.0 TFSI 콰트로 모델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2009년식에 13만 9천 킬로밖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에 하부에 미세누유까지 전혀 없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가성비의 차량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오늘 이거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500만원에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진짜 쏜살같이 나갈 거라고 제가 장담드리겠습니다. 차량 상태도 너무너무 좋고 제가 여기까지 끌고 오면서 엔진 상태가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이따가 시동 소리만 들어도 바로 아실 거예요. 외판부터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아우디 모델 역시 뭐 2009년식이나 지금 모델이나 한없이 예쁘긴 마찬가지입니다. 헤드라이트 너무 깨끗한 상태 자랑하고 있고요. 이쪽에 작은 스톤칩들 조금씩 보이는데 신경 쓸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뭐 앞부분 콰트로 모델이라는 거 자랑하고 있죠. 반대편 헤드라이트도 마찬가지고 스톤칩만 조금씩 있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타이어 상태 60% 이상 남아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지금 공간이 주먹 하나도 안 들어가요. 어떻게 이렇게 차를 만들 수 있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너무너무 예쁜 상태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도 깨끗하고 조수석조 외판부 상태 이쪽에 타고 내리시다 보니까 손 때문에 뭔가 생활한 적이 조금 남은 것 같은데 그거 외에는 외판부 굉장히 깔끔한 상태 자랑하고 있네요. 뒤쪽 타이어 40% 정도 남았다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휠 컨디션도 너무너무 좋고 차량 관리 상태가 정말 돋보이는 차량입니다. 아우디 뒷모습은 뭐 말할 것도 없죠. 2.0의 쿼트로 모델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트렁크 한번 볼까요? 네, 아우디 트렁크 일자로 정말 예쁘게 쭉 뻗어 있고 층고가 높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은 중형차 사이즈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아래쪽 공간에는 스페어 타이어까지 들어가 있네요. 침수나 부식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트렁크 유압 상태 너무너무 좋았어요. 운전석조 외판부 같은 경우에도 휠 컨디션 너무너무 나이스하고요. 이쪽 앞 휠 컨디션만 조금 생활기스 보이네요. 지금 외판부 같은 경우에는 좋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상태 자랑하고 있어요. 외판부는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009년식인데 차가 이렇게 예뻐도 되나요? 이제 안쪽 들어가서 2열 상태 한번 확인하시죠. 네, 제가 지금 2열에 타 있는데요. 이쪽 가죽 상태 먼저 보여드릴게요. 딱 이 자리에만 사람이 조금 탔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가죽 상태 이 자리에 사람이 제일 많이 타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 가죽 상태 굉장히 좋고 레그룸도 넉넉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아래쪽 보시게 되면 전차주분이 매트까지 다 시공을 해놓으셔서 쓸데없이 돈 들어갈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오, 상태 뻑뻑합니다. 너무너무 괜찮아요. 많이 안 쓰셨나 본데요. 컵홀더 너무 예쁘게 나오죠. 안쪽에 이렇게 아우디 키트까지 보관하고 계시고 상태 너무 좋다고 말씀드릴게요. 2열 상태 나무랄 것 같습니다. 실내등 잘 들어오고 있고 레그룸 뭐 머리 공간까지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가서 어떤 옵션들인지 한번 보시죠. 가시죠. 네, 아우디 차량 이거 보시면 지금 앞쪽은 전동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아우디의 키죠. 여기다가 꽂아주시고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네, 제가 지금 여기 창문을 이렇게 열어놨어요. 엔진 소리 들으셨나요? 엔진 상태가 정말 너무너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키로수 13만 9천 킬로가량 달렸고요. 연료 부족이라고 뜨네요. 뒤쪽 보시게 되면 이쪽에 패들 시프트까지 달려 있고요. 스티어링 힐 컨디션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 어디 까지거나 한 부분도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을 보시게 되면 오토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차량 위에 썬루프까지 달려 있어요. 썬루프 한번 열어볼까요? 썬루프 상태 소리도 전혀 없이 너무 좋네요. 차량 때문에 어두우니까 열어놓고 있을게요. 그 아래쪽에 실내등 다 잘 들어오고 있고 ECM 룸미러 2채널 블랙박스 대시보드 컨디션은 너무 좋습니다. 부착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깨끗해요. 이거 색이 바라지도 않았고 상태가 너무 좋네요.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라인만 봐도 지금 차랑 뭐 다를 바가 없죠. 너무너무 예쁜 상태 자랑하고 있고요. 뭐 이쪽에 지금 프로토 공조기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들어가 있고요. 2구 컵홀더에 이쪽에 간단한 수납함 핸드폰 같은 거 여기다 놓으시면 되겠죠. 아래쪽 이쪽에는 암레스트 보관함까지
차량 상태적으로 정말 너무 좋습니다. 뭐 후방 감지기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고요. 이 차량 지금 500만 원에 엔진 상태를 정말 자부할게요. 엔진 소리가 이런 소리를 듣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상태 보여줬고 앞에 가서 들을 필요도 없지만 한번 들으면서 마무리하시죠. 네, 엔진룸 한번 열어봤고요. 바로 소리 들려드릴게요. 네, 본네트 유압 상태도 너무너무 좋았고요. 엔진 소리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태 너무너무 좋았네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 아우디 뉴웨이포 차량인데 2.0 TFSI 카트롱 모델 가지고 나왔죠. 가격이 500만원입니다 09년식에 13만 9천km 밖에 달리지 않았어요. 이 차량 가져가서 타시기만 하면 되고 아우디는 아우디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상태 보여줬네요. 문의 전화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측 대표 상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니까요, 언제든지 저만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우디 뉴웨이포 차량 소개시켜 드렸던 허창현 대리였습니다. 필승.